어이, 사무실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예. 오늘 어쩐 일로 오셨어요? 아, 우리가 반갑습니다. 그, 예. 저번에 그 가을에 조경하는 거. 네네네. 어떤지 상태랑 아, 또 이제 월동 준비 잘 되고 있는지 네. 제가 한번 보러 왔습니다. 아, 그러셨어요? 예. 한번 네. 그 2층에 네. 그 우리 저희 작년에 조경하는 거 한번 볼까요? 아, 그럴까요? 예, 예. 그럼 이쪽으로 이동하시죠. 예. 그래. 일로. 예. 예전에 진행했던 조경을 다시 둘러보러 왔다는 부자농부. 나무 판매뿐만이 아니라 어우 조경까지 하는군요. 개원하면서 조경을 저희가 해놨잖아요. 네 맞습니다. 나름대로 지금 이제 뭐 야생화도 이제 이렇게 월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. 또 이렇게 화산사로 예쁘게 포장해놨는데 네. 잘 유지하고 있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봄 되면 감나무 이렇게 유시수들 과일 다지는 거 이제 하면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겠네요. 네 맞습니다. 어르신들도 가끔씩 네. 나와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정말 기분 좋아하시고요. 이렇게 조경이 또 꾸며져 있으니까 네. 보호자님들도 상담 오셨을 때 정말 만족도가 높으셔요. 요양원 야외에 조경으로 만들어진 정원. 조경 설계 및 시공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? 저희들이 나무만 팔다 보니까 그 소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집에 나무도 심어줄 수 있냐, 또 잔디도 깔아드릴 수 있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 그 2년 동안 한 15개의 그 시공 사례가 있습니다. 관내 조경 사업 납품뿐만 아니라 개인주택, 시내공원, 카페 등의 조경 설계 및 시공으로 꾸준히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군요. 조경 설계 및 시공으로 수익을 올리는 게 저희의 성공 비법입니다.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, 조경 설계 및 시공으로 수익을 높여라. 그럼 조경 설계와 시공으로 올리는 연매출은 어떻게 되나요? 조경 설계 및 시공으로 해서 연매출 6억을 올리고 있습니다.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, 조경 설계 및 시공으로 연매출 6억 원.